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브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자들은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기회를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봅니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봅니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컵에 물이 반이나 찼는가, 반이나 비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입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합니다. 지금 당장 게임에 돌입하라.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큽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깁니다.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근거 있는 위험에 뛰어듭니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핑계대며 시간 벌기가 고작입니다. 덤벼들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입니다. 몇 주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미뤄두다가 대개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준비하는 중이었다 는 식으로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들어갔다 빠져나와 또 한몫의 재산을 챙깁니다. 내 말이 모순되게 들리는가요?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냐고 반박하고 싶은가요? 물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데에는 행운이라는 요소도 일말에 작용을 합니다. 외딴 지역에 약간의 자금으로 땅을 사두었는데 10년 후에 어느 대기업이 그 땅의 본사나 쇼핑센터를 짓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 덕분일까? 단순한 행운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합니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자는 어디서나 기회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장애물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무궁무진하고 그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습니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으세요.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키세요. 관역을 향해 계속 움직이세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마세요. 불 끄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후퇴합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세요.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단순하고도 중요한 충고 하나 들어보겠는가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세요.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 데 관심을 쏟으세요. 천권의 책을 읽고 성공 강의를 100번 들었더라도 사실은 이 말이 요점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요?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잘못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합니다. 대개는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가합니다. 도치를 조정하며 항해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지 못합니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합니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됩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본다는 저자 말에 100% 공감합니다. 실제로 책에서 성공한 부자들을 보면 그들은 기회를 보고 도전하고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이 경험을 살려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서 결국 성공하는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도전이나 시도에 대하여 되게 부정적이고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시도를 해도 실패를 하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 핵심은 준비, 발사, 조준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이후에 계속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방법.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은 필자도 그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무언가 시도를 해봐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내공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으로 백만장자 시크릿 책도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감이 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하브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